혼의 무의식과 뇌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매일 삶이 전쟁이신가요? 질병으로, 재정 문제로, 직장, 부부, 자녀, 교회, 정말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혼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가진 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적 활동, 신체 활동을 하는데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뇌. 사람의 뇌에는요,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로 100개 조의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뇌는 지식의 습득, 우리의 감정, 행동, 성격, 습관, 결국은 모든 세포가 신경 네트워크가 작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영혼 몸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뇌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상하면 뇌는 현실로 인식합니다. 이 뇌는 상상한 것과 현실이 구분되지 못하고 똑같이 실제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뇌의 뇌가소성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인텐시브에 오셔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단지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믿음의 본질인 바로 이 인체의 뇌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의 무의식에 잡혀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짓말, 상처,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거짓자, 슬픔, 우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적 맹세 등을 이번에 꼭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았던 영혼 몸의 비밀, 진짜, 리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킹덤의 비밀을, 혼의 무의식 뇌과학, 이 영혼 몸의 비밀을 신경 가속성의 원리에 창조성, 창조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요,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서울 힐링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에 구글 신청폼과 장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